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은 어떤 옷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옷을 해주셨어요. 그때 어떤 옷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가죽옷이었죠. 그런데 그 옷 이전에 첫 번째 만들어진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은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었습니다. 이 잎은, 이 옷은 사람이 직접 지어서 만든 옷이에요.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어머! 자기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며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면서 바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요. 그런데 이 옷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에서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그 잎은 마르게 됩니다. 옷이 마르면 가루가 되어서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 만든 옷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가죽옷,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만든 그 가죽옷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고 있는 옷만 봐도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은 행복에 대한 부푼 꿈을 꾸고 있는 결혼하는 누굽니까? 신부예요. 뒤가 제비꼬리가 쫙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은 누구죠? 훌륭한 음악을 들려주는 지휘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군복을 입고 나와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며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사람들은 두 글자로 뭐예요? 군인이에요.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노동자 또는 농민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색상이 많지만 하얀색 도복을 입고 띠를 맨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권도 하는 사람이죠. 무더운 여름인데도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은 막 외파는 사원이 아니면 목사님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옷을 입지요. 잠을 잘 때는 무슨 옷을 입죠? 잠옷. 어제 우리 준영이가 제부도 갈 때도 다른 건 못 챙겨도 잠옷은 따로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잠옷을 챙겨가지요. 평상시에는 또 평상복을 입고 운동할 때는 또 운동복을 입고 예식할 때는 예복을 입습니다. 직업에 따라 때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평민들은 세포 치마를 입었고 양반들은 8폭 치마를 입었고 왕족들은 12폭의 치마를 질질 끌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입었고 왕이라고 해도 결코 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을 수 없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에도 거지 왕자라는 동화를 보면 물론 왕자들이 쌍둥이여서 그게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왕자가 거지 옷을 입습니다.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습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니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으니 또 왕자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왕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이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오늘 거룩한 성도가 된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 믿음의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아, 아직도 누더기 같은 세상 옷을 입고 다닌다면 빨리 갈아입는 시간이 되고, 또 아직도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빨리 갈아입는 이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예식이 가까워 가면 올수록 하얀 드레스로 갈아입고 신랑은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이지요. 판사는 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 법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성탄절 옛 성육신 하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지내고 3년 동안 하나님의 공생의 시간 사역을 끝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 잠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옷을 입기 전에는 내가 지금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입고 있던 옷을 어떤 것을 벗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허망한 옷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슬픔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기쁨에 교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는 많은 재물에 또한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높은 권세의 옷을 입고 싶어하고 훌륭한 명예의 옷을 입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르쳐서 오늘 말씀에서는 허망한 옷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허망이란 빈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40대 중반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쩌면 40대에 남들 최고에 이르는 사람들은 아니라도 우리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어느 정도 가정을 꾸려서 어느 정도 그럴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있으면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명예에 아직도 성공에 목말라서 너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근데 40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한계를 경험하고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놓고 요 정도로 유지하자라는 안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물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교육비라든지 투자가 많이 필요한 자녀들이긴 한데 아, 요 정도 계속 유지하면 그래도 안정적이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잡고 싶고 얻고 싶어하는 열심을 내고 살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부러운 마음도 조금 있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움켜지면 움켜질수록 바람과 같이 날아가 버리고 아무 빈 소망이 없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골부골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은 보통 부귀와 영화와 명예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원 없이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 임금입니다.
왕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많은 여인들도 거느리고 장수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구약의 시편 잠언 전도서에 해당되는 전도서입니다.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았다면 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망하고 갈망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얻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헛된 소망, 공허한 소망, 허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배고픈 여우가 여우 한번 울어볼까요? 시작. 아우! 좋아하죠. 잘 듣고 있네요. 자, 그만 울어도 됩니다. 자, 여우가 좋아하는 것이 포도가 있어요. 포도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고 우리 현준이가 좋아하는 샤인머스키도 달려있어요. 그런 포도밭에 여우가 발견하고는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울타리가 너무 높아서 탁탁 세 번 네 번 차고 올라가도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구멍이 없을까 하면서 뭐 코를 톡톡톡 쑤시면서 구멍을 찾았는데 겨우 조그만 손가락 하나 들어갈 구멍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빠르게 그 구멍을 힘써서 그 구멍에 들어갔어요. 아, 자기가 먹고 싶은 포도를 열심히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따먹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막 따먹더니 현준이도 하나 주고 현우도 하나 주고 준영이도 하나 주고 진아도 하나 주고 포도를 많이 먹었어요. 아, 많이 먹다 보니까 포만감이 느껴져서 이제 나가야지라고 나오려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구멍에 몸을 비집고 들어갔더니 나오려고 하니까 배가 걸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우리 여우 포도원을 허는 여우 포도원에 욕심을 부린 여우 얘기를 들어봤죠. 근데 이렇게 주인에게 들키면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여우는 자 지금 포도를 보면서 좀 기다리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배가 홀쭉해지기를 바라면서 홀쭉해졌을 때 이제 움직여볼까 했더니 그 구멍에 다시 몸을 꺼내서 나오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우리가 참 열심히 그것을 쫓아갔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인격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서 참으로 안 됐다라는 생각 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소망의 옷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썩어질 소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아서 늘 배고프게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빈 소망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질 세상의 소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옷을 갈아입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입고 있었던 벗어버려야 될 옷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둘째 읽어볼까요? 방탕하고 욕심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첫 번째 허망한 옷을 버렸다면 두 번째 방탕하고 욕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이 옷은 어떻게 보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냥 걸쳐있는 잠깐 우리에게 입혀지는 누더기와 같은 옷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하는 옷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전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로 아무 옷이나 성공할 것 같은 옷이나,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내가 나름대로 갖추어진 옷을 입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르 가는 방향으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옷이나 걸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현우 아버님이 옷을 너무 멋진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아이고 오늘 멋진 옷인데 멋진 옷이 옥탑물이라도 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 오는 날에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하면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발걸음을 옮기지요. 그러나 흙탕물이 많이 튀게 되면 이 형 버린 것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걷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방탕함에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각 없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는 그때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세례의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첫 걸음이 때로는 불완전하고 부족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옷을 갖춰 입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지, 당신은 그런 방탕한 일 속에 있었지라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를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급적이면 상대를 비판하거나 또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힘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고유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살아왔고 또한 자라왔던 모든 환경 속의 아픔과 슬픔들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더 짚어보고 또 잘못에 대해서 시시비비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이 사람을 고유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나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참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그러면 그 욕을 들은 상대방이 예 알았습니다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야! 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합시다. 그런 방탕의 모습으로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입고 있었던 벗어야 될 옷이 어떤 것이냐면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전까지 걸치고 있었던 생명 없었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줄기가 떠나져 나가면 처음에는 그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서 푸르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잎은 마르고 가지가 마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도 결국에는 말라버리듯이 생명의 근원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고 불의의 모습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막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생명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불과 유황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세상의 옷은 궁극적으로 소망이 없는 옷이고 참 생명의 길, 참 진리의 길 가는 거리가 먼 옷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옷을 입고 계속 살아간다면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인도함 받는 생명 없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새 예복인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비유를 말씀했는데 한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잔치가 있다라고 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잔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나는 소도 팔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화가 난 임금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완전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잔치된 손님들을 모시고자 하여서 북적북적거리기를 위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임금의 손님으로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말을 못해요. 이에 임금이 신하에게 명하여서 그 수족을 발과 손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잔치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초청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초청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뭐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성인 군자와 같아서 우리를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가 많아서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이 좋아서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의로워서 초청한 것도 아니고 정직하여서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들었던 이삭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얼마나 속이면서 감추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는 모습이 참 많겠습니까? 과거의 옛날의 모습이 많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서로 판단하고 얘기하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다 아는 것이죠. 마음속에 우리 감정의 상태는 영혼의 거울을 비춰보면 스스로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겨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예전의 옷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옷도 갈아입지 못합니다. 길거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이 주인을 통해, 종을 통해서 잔치에 초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금에게 초청받는 것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 오늘 현우 아버님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고기만 사주고 뭐 너들 먹어라, 나는 뭐 너만 보고 있어서 즐겁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부딪혔을까요? 지금 눈이 막 감기는데도 정갈한 옷을 입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설교를 몇 프로 이해했는지 알 수 없고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로 믿음 안에 복음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잊고 있었던 허망한 것, 방탕한 것, 욕심에 사로잡힌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는 것에 그 옷을 입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갈아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잘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리더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기 위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난 부분, 상처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새 옷을 입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로 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입고 있었던 옛날의 옷들이 허망한 것이었구나. 물질과 명예에 사로잡힌 옷이었구나. 아 내가 예전에 입고 있던 삶의 모습이 또 그 옷이 아버지 방탕한 모습이었구나.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이 참 많았구나.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말씀으로 적혀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 생명이 없는 것에 부질없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아버지의 그런 삶의 노력을 통해서 열정을 쏟았구나. 이제는 올바른 방향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생명 있는 아버지라는 그곳에 나의 삶을 투자하겠다라는 귀한 마음을 이 시간 예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겠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 하나님이여 이 의는 내가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의 죄는 다 해결되었다 용서하였다 이제부터 새 사람이다 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옷을 날마다 입게 됩니다. 입고 있었다면 이 예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다시 한번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생명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의와 진리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방탕하거나 거짓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여 새 옷을 입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과거에 입고 있었던 나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벗어주시옵소서, 벗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후반부에는 하나님이여 새 옷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벗어야 되로 아버지 잊지 말아야 될 옷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사하여 주셨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렵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날마다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정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과거의 아버지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옷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을 떨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방탕한 것을 잊게 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으로 믿음으로 설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깨닫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전 우리의 심정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찬양하며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모습을 정리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허망한 것을 쫓는 삶의 모습, 방탕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삶의 모습, 생명 없는 것에 나의 삶의 에너지를 투자했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의롭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가 보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닮아갔다라고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대 사람으로는 정죄하지 않으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줘도 돌아서면 헌 옷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또 갈아입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옷 갈아입어라. 그래도 주일 다시 한번 너를 점검하고 새롭게 살기를 노력해라. 라고 우리에게 기회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새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주 다가오는 주간도 믿음으로 새 옷을 입고 새 기분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잘 돌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부와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여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믿음 안에서 새 옷을 입고 멋지게 한 주를 또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것을 보고 교훈 삼아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